코로나19 백신 선두주자 모더나와 화이자, 이달 긴급 사용 승인 신청에 더불어 4,000원대 저가 아스트라제네카도 출격 준비를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산을 비롯해 총 54종의 임상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히는 몰도바의 대통령 선거에서 마이야 산두 전 총리가 현 대통령을 꺾고 당선됐습니다. 세계적인 미인대회 판권을 운영하는 아시아 최대 페전트 프로모터 퍼스트 파운데이션에서 주최하는 맨 오브 더 어스 코리아가 11월 18일 용평 리조트 블리스 힐에서 방다은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됩니다. 미세먼지와 칼바람 방지, 비말 등으로부터 안구 보호에 최적화된 8g 초경량 고글의 등장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해지기 위해 꼭 필요한 인권 보장을 위해 모든 방송에 수화와 한글 자막을 실시하고 있는 복지TV가 11월부터 골프 관련 프로그램 개편을 시행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화 방송 뉴스 방대한입니다.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도 개발 중인 백신의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크다는 임상시험 분석 결과를 내놓으면서 일상 회복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됐다는 기대감이 넘칩니다. 연내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긴급 사용을 승인받은 백신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코로나19가 세계보건기구에 보고던 때가 작년 12월 31일로 새로운 감염병에 1년 만에 백신이 나오는 역사적인 속도인데 보통 백신 개발 기간은 5년에서 10년입니다. 모더나는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의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94.5%라는 3상 임상시험 중간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다만 현재 발표된 건 임시 분석 결과입니다. 모더나는 지난달 21일까지 모든 참가자 접종을 끝냈고 화이자는 이달 8일까지 참가자 89.5%의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두 제약사 백신 후보 물질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야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화이자 백신은 접종 전까지 영하 70에서 80도에서 보관돼야 하는데 모더나 백신의 경우 영상 2에서 8도에서 30일간 안정적이라 독감 백신처럼 가정이나 병원에서 사용하는 일반 냉장고에 넣어둘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와 화이자에 이어 영국 아스트라제네카도 수준의 3상 임상시험 분석 결과를 내놓을 걸로 알려졌는데 가격 때문에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모더나는 지난 8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백신 가격을 약 3만 5천 원에서 4만 원으로 하겠다고 밝혔고 화이자는 미정부와 약 2만 1천 원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반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약 4,300원이 목표입니다. 이외에 러시아가 개발해 세계에서 처음 사용 승인을 내린 스푸트니크 V 그리고 미국 존슨앤존슨 등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현재 총 12종의 백신이 임상시험 최종 단계인 3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총 54개의 백신이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고 87종 이상의 동물 실험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히는 몰도바의 대통령 선거에서 마이야 산두 전 총리가 이고리 도돈 현 대통령을 꺾고 당선됐습니다. 몰도바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될 산두 당선인은 친서방 성향으로 러시아에 기대지 않는 외교 정책을 펼칠 걸로 예상돼 구소련 은하에 대한 러시아 영향력이 한층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16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산두 당선인은 전날 치러진 대선 2차 결선 투표에서 57.75%의 득표율을 획득해 42.25%를 확보한 도돈 대통령을 꺾었습니다. 그녀는 외교 정책에 있어 진정한 균형을 이루겠다며 루마니아와 유럽, 러시아와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와 실용적인 대화를 할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또 선거 과정에서 유럽연합으로부터 더욱 많은 재정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몰도바인들은 정의를 우선시하고 부패에 맞서 싸워 더욱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길을 선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세계적인 미인대회의 판권을 운영하는 아시아 최대 페전트 프로모터 퍼스트 파운데이션에서 주최하는 맨 오브 더 어스 코리아가 11월 18일 용평 리조트 블리스 힐에서 방다은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됩니다.
맨 오브더워스 코리아는 만 20세에서 35세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남자들이 출전 가능한 세계 대회 한국 대표 선발전인데 당초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72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대회였으나 팬데믹으로 내년 4월 세계 대회가 기획 운영 중입니다. 이번 한국 대표 1위가 출전하는 형식으로 토너먼트를 치릅니다. 모델 대회와 머슬 대회를 융합하는 형식의 대회로서 전국적인 모집 조성을 위해 참가비, 교육비, 합숙비 등의 납부 절차를 생략하고 대회 전 과정을 케이블 STS 스포츠를 통해 반영합니다. 1위에게는 필리핀 마닐라 세계대회 출전 경비 일체를 제공 및 용평 리조트 고하구 친선대사 자격이 주어지며 7위까지는 본상 시상과 각종 부상 및 상금이 수여되는 협찬사 시상까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프로젝트 온에어와 자매결연한 대한민국 청소년 드림 프로젝트 후원과 한국 대회 주요 협찬사들과 공동으로 파스트 체리티 펀드를 통한 자선 행사 및 각종 구호 활동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일회용 마스크가 의무화가 된 만큼 보건위생과 건강이 중요합니다.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일차적으로 오는 곳이 눈인 만큼 최근 고글형 일회용 보안경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칼바람 방지, 비말 등으로부터 안구 보호에 최적화된 8g 초경량 고글의 등장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볍고 실용성이 좋은데 밀착력도 우수해 안구 보호에 유용한 상품이라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발판 삼아 새로운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다양한 기업들의 선전이 코로나 시대에 희망을 전하고 있다는 평입니다. 해외여행이 어려운 요즘 많은 사람들이 골프에 관심을 가지면서 국내 골프 관련 산업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급격히 변하는 사회와 경제 여건에 따라 사회복지의 중요성은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해지기 위해 꼭 필요한 인권 보장을 위해 모든 방송에 수화와 한글 자막을 실시하고 있는 복지TV가 11월부터 골프 관련 프로그램 개편을 시행합니다. 장애인과 함께 골프를 배우는 프로그램과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초보 여성 골퍼들이 골프를 배우며 성장해 나가는 예능 프로그램 등이 방영을 앞두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